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네. 수족관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우! 자, 어디부터 시작하죠? 대구입니다. 예, 첫 번째는 바로 대구에 위치한 트라이톤 아쿠아 카페를 먼저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만나도 보고 어떻게 꾸며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여기가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뭘로 유명하죠? 레이아웃이죠. 아, 이런. 예. 근데 이거 장난 아닌데? 와, 사이즈 적혀 있나요? 3000? 3미터. 3미터. 7070. 여기 보시면 작품명과 수조 뭐 이런. 뭐 조명 뭐 썼는지 네, 수초 뭔지 다 나와 있 상세히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민물고기도 진짜 여기 들어 있는 저기 있네요. 민물고기들이 흰줄 납들개 박시붕어도 네, 여기 박시붕어 맞고 이 수초왕에 토종 민물고기 있기 쉽지 않은데 엔젤 예쁘다. 엔젤이 커야 예쁘네요. 엔젤도 커야 예쁘죠. 모든 물고기는 커야 예쁩니다. 그 조명 메탈라이트 조명 사용하고 있고. 와, 보세마니 발색 보세요. 보세마니? 네. 와, 대박이다.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 중에 하나죠. 숨는다. 발색이 저렇게도 나네요. 수컷, 네, 발색 너무 좋다. 왜 여기서 연기 나온 줄 알아요? 연기? 여기 기포. 여각이잖아요. 네. 거기에요. 이거 2탄 아닌가? 맞습니다. 2탄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네. 이 여각이 출수구에 끝에 여기 달아놓으셨네요.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게. 사장님 뭐 워낙 다들 아시겠지만 저런 수산 경력도 좀 있으시고 이런 거 이제 좀 이렇게 달려있네요. 작가 소개가 있네요. 네. 월드랭킹 10위에요. 엄청 다 출연하셨네요. 네, 유명하신,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입구에서 좌측 라인. 예. 보자. 드라이 스타트. 드라이 스타트를 하고 계시네요. 랩을 씌워가지고 예. 드라이 스타트를 하고 이제 수초가 자리를 잡고 예. 이제 물을 채우시겠죠? 네. 네. 전체적으로 너무 제 기준에는 너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이 나무들 보세요 이거. 아 유모. 사람 몸통 말합니다 이거. 좀 이렇게 와서 보면 이거 항상 이렇게 우측에 네. 이렇게 뭐 좋은 뭐 스펙들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품 명의도 따로 네. 있는데. 이 주산지예요. 이야 네. 이거 뭐 진짜 멋지세요. 이거는 DK 스타일 아닌가요? 제 스타일이죠. 네. 네. 아닌가? 멋있다. 야, 이건 굉장히 특이하네요. 소위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또 이런 또 느낌이 좀 특이한 이런 느낌인데요. 막 밀림 같은 그 일단 이쪽을 보니까 여긴 다 높이가 45왕들 높이가 낮은 왕들이 있네요. 네. 유목이 눈에 들어왔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이런 아이템? 네. 이런 거 이런 거 메탈 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제가 전 유목이 눈에 인지를 못했어요. 아 제가 네. 유목을 되게 좋아해서 약간 이건 떠 있는 느낌이네요.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신 거지? 순간 접촉도 붙이신 것 같은데 암 바퀴 이렇게 이어진 느낌. 와 전 이것도 컨셉이 진짜 특이하다. 동굴왕이네. 와 네. 시야 수초를 사용하셨네요. 네, 시야 수초를 사용. 저는 이미 정했습니다. 뭐요? 역대급으로 바뀔 것 같아요. 저 이거 너무 놀랐어요. 예쁘긴 하네요. 작지만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와, 이 나무들 보세요. 유목들. 유목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유목 위주의 세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눈에. 저는 유목이죠. 예, 네, 저는 유목 사랑하죠. 완전. 일부러 떨어지는 거예요? 폭포네. 예. 아, 특이하네요. 야, 참 신기하다. 야, 고사리 같은데? 여기로 배 타고 지나가고 싶다. 배 타 키우면 되겠네요. 예? 베타 그만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예. 이거 보면은 여기다 뭐 하고 싶으세요? 여기요? 예. 어떠세요? 딱 보자마자 그냥 생각하지 말고 저기에 고기는 뭐 메다카 넣어야겠네요. 뭐 넣으실라고? 저는 여기다 모형 배를 넣겠습니다. 와 예. 이게 다른 거 같아요. 아 그쵸. 저는 초보자니까 예. 저는 여기 모형 배를 하나 좀 놓으면 어떨까. 나무로 된 모형에 넣으면 지르겠는데? 예. 그래서 짬이 좀 흘러가게 예. 너무 멋있다. 예. 다른 쪽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 정문에서 우측 라인. 네. 우와. 여기는 아까 디케이가 얘기했는데 저쪽 라인은 4호 라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DK가 좋아하는 하이어왕. 네. 네. 하이. 네. 이거 보니까 저희 예전에 민물어왕 생각나요. 그렇죠. 저는. 발리 야사마을 같은 네. 거. 다 600 높이 폭이랑 높이가 다 600씩이네요. 네. 네. 월령수. 월령수 이름이. 그 작품명이랑 설명 같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설명이 다 적혀 있어요. 보는 이가 실제로 걷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연출되었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정상을 향하여 이렇게 뭔가 진짜 맞죠? 이게 정상을 향하여. 네. 진짜 그 여기가 정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진짜. 야, 이름 잘 지으셨다. 정상을 향하여. 야. 이건 숲속의 길. 에? 숲속의 길. 이렇게 뭐 나무를 형성을 시키신 것 같은데. 숲속의 길. 네. 야, 역시 하이어왕들이 기가 막히네요. 이 개방감, 진짜, 폭이랑. 예, 그런 것도 기가 막힌데, 아까 낮은 왕도 저는 진짜 그렇죠, 매력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이거. 그런 거? 이렇게 뿌리 내려간 거. 아, 전경들? 예, 네, 저는. 러너하는 거.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아시죠? 와, 이거 진짜 이름 한번 봐야겠다. 이름 뭐예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 네. 폭포가 흐르는, 폭포수가 있는 뭐. 맞습니다. 예? 대폭포. 대폭포? 네, 큰 뭐 폭포라고. 근데 저거를 어떻게 계속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거 원리는 나중에 여쭤보죠. 야, 난 이 나무가 마음에 드는데요. 나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요 가운데 이런 길들, 이런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저 폭포. 야, 이거 뭐지? 저런 나무는 통나무 주우신 건가? 뭐 적혀 있어요, 뭐라고? 아니, 안 적혀 있어요. 대박이다. 대체적으로 제가 잠깐 느끼는 거지만 네. 원근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좀 극대화시킨 네, 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세팅하신 지 얼마 안 된 어항 같네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힘찬 바람 소리. 이 소리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 소리가 왜 나는지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소리를 내기 위해서 힘찬 바람 소리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이거 그냥 물갈이 하셔서 물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그러니까 일부러 내는 거죠, 저거. 아니, 지금 좀 있으면 안 나요. 무슨 힘준. 물어볼까요? 지금 당연한 거지, 볼탑인데. 네, 지금 물 빼고 계시네. 아. 빼니까 빼는 만큼 들어가는 거네. 네. 드레인 기법이죠, 드레인. 자, 이거. 이름 맞춰볼까? 물 거. 아, 느낌 오는 대로? 네. 밀림 속으로. 오. 뭐예요? 무덤입니다. 예? 네? 무덤. 무덤? 나무 무덤. 아, 나무 무덤. 네, 무덤. 식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지린다 진짜요? 전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저희 따로 할까요? 왜? 너무 다른데? 저는 이게 이런 게 아, 여기에 네. 바보들 있으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와 잠시만. 보고 오세요. 어, 예, 같이 가요. 자 저는 이겁니다. 전 이런 거 어떠세요? 이게 몇이죠? 2400에 네. 600, 600. 네. 이게 예쁘다. 저는 이렇게 좀 약간. 다를 수 있죠. 뭐... 전 이런 거보다는 이겁니다. 만프로. 네.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깔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전경초. 네. 네이처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전 네이처보다는 비오톱 쪽이라. 네. 네. 이거 괜찮네라는 생각 들면 네. 이건 미쳤다라는 생각이. 전 이거 보면 그냥 괜찮네, 저도. 아, 진짜. 근데 이건 미쳤다. 아, 역시. 네. ADA. 전 ADA 잡지에서 ADA만 봐도 막 네. 벅차올라요. 거기를 제가 걷는 느낌이고. 아, 네. 대박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서 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한번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 두잔 하면 안 되나요? 예? 차 두잔. 그만할까요? 아니. 예. 일단 여기를 보시면 다 펜던트형이잖아요. 모든 수조들이 조명이. 조명이 다 펜던트형이라 개방감을 극대화시키셨어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쭉 보면 네 개방감이 극대화된 네, 수조들이 또 이런 맛이 있거든요. 펜던트 조명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였군요. 그렇죠. 펜던트는 저희도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용하는 걸. 펜던트는 이렇게 위에 거치대가 있어야 됩니다. 보면 메탈라이트, 트윈스타, 메탈라이트 뭐 이런 거 다 조합을 하신 것 같고요. 자, 일단 질문이 있어요. 네. 일로 와보세요. 네? 높이 60 라인 중에 네. 아니면 이 전체 왕 중에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아까 골랐잖아요. 그 천공의 성 같은 거 아바타. 네. 그게 제일 마음에. 그게 지금까지는 너무 그게 미쳐지지가 않아요. 저 왜? 나중에 구현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왕제품 같은 거 되게 띄울 생각을 할까요? 안 하죠. 사람 너무 멀리 있어요. 그렇죠. 진짜. 네.
좋습니다. DK는 어떤 거야? 이거죠, 저요? 이거. 이런 거죠, 저. 이거랑 이거랑 아까 앞에 있던 예, 그거. 아까 나무 무덤? 응. 아. 나무 무덤이랑 요거. 월령수. 예. 예.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가장 좋아하시는 어항 어떤? 아, 거의 80%가 녹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수상식물로 제외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이 어항의 가로 세로 황금 비율 네. 그걸 그러니까 그 측면에 봤을 때도 밑에 소위 하단에 높은 이 보이는 면이죠. 네. 이게 황금 비율로 맞추면 딱 이게 이쁜 모양입니다. 아. 그 모터 펌프에 흡입되는 부분이죠. 흡입. 네. 여기를 그 콜린하면서 뿜지라고 이런 걸로 처리를 잘 안 해주시면 이 유목은 그냥 자연에 있는 건가요? 이거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이게 이 유목은 일단은 애니멀로우 TV